그럼 오만둥이를 시켰는데, 야, 너무 많이 시켰어. 이거 지금 3kg. 이거 지금 가격이 3kg 해가지고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21,200원에 구매했거든요. 택배비 3,500원. 야, 근데 3kg 그냥 시켰는데 이거 너무 많다. 어떡하냐. 이거 혼자 다 못 먹을 텐데. 아, 일단은 회하고 된장국에 한번 좀 넣어볼게요. 오만둥이. 야, 지금 열어가지고 이제 먹을 만큼 덜고 있는데 나니까 그 오만둥이에서 난 특유의 향 있잖아요. 미더덕과 약간 좀 그 멍게의 향 비슷한 거 그게 싹 올라오는데 아, 좀 이게 되게 좋네요. 일단 좀 먹을 만큼만 일단 좀 덜어서 씻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손질해가 드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물이 좀 나와요. 네. 바로 그냥 씹어 드셔도 되는데 좀 손질해 드실 분들이 약간 해수 빼가지고 요렇게 네. 살짝 미더덕 모양이랑 좀 비슷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 껍질 씻기 싫으신 분들은 이 안만 해가지고 파서 드셔도 됩니다. 네. 오만둥이 회. 아유, 기가 막힙니다. 선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안주는 뭐냐, 바로 오만둥이. 예. 제가 미더덕을 봄에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미더덕은 3월에서 6월 봄에서 초여름 들어간 때까지가 제철이고 이 오만둥이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여러분들, 미더덕과 이긴 하지만 살짝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이게 껍질이 더 두꺼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미더덕까지는 이렇게 통으로 다 씹어 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요건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이게 껍질이 좀 도톰해가지고 오돌도돌한 게 이게 좀 많아서 요 안에 내용물만 이렇게 딱 칼로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용물만 살짝 이제 파드시는 그런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살짝 좀 감질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뭐 요거까지 먹어야죠 당연히. 자,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단면 잘라놓은 거 요거, 요거 안에 느낌은 살짝 그 돌멍게를 조금 축소시켜 놓은 느낌이에요. 예. 좀 돌멍게를 좀 이렇게 좀 축소시켜 놓은 느낌이고 원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회로 드셔보실 분들은 주문하셔가지고 좀 잘 씻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것도 안에 미더덕처럼 물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간수예요. 간수. 바닷물. 뭐 드실 분들은 드셔도 상관없지만 요거는 좀 염분 섭취가 아무래도 좀 몸에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뭐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라 쓰시거나 아니면 이게 좀 너무 거칠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물만 좀 파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쪽 사람들 말고는 미더덕이랑 오만디랑 구분 잘 못하던데요. 그냥 이게 딱 모양을 보면은 오만둥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갑옷 입듯이 요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둘러싸여 있고 미더덕 같은 경우는 살짝 모양은 도토리처럼 생겼어요. 예. 도토리 그 열매, 도토리 열매처럼 그렇게 좀 생겼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쏴서 요게 미더덕에서 나는 향보다는 살짝 좀 적습니다. 그 특유의 향은 좀 적어요. 야, 근데 이 껍질 씻기는 오독함은 이건 또 기가 막히네. 아, 치아 좋으셔가지고 이거 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강력 추천. 아유, 요거 혹시 좀 드셔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거 생으로는 안 드셔보신 분들 꽤 계실 텐데, 저는 치아 좀 괜찮으신 분들은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유. 제주 사람인데, 항상 잡사님 영상 볼 때 집사람이 먹을 거 해줬는데, 지난달부터 서울지사 발령이 나서 혼자 자취하니 죽을 맛이네요. 배고파. 제주도에 계시는데,
와이프분이 서울지사 발령이 나셔가지고 지금 본의 아닌 주말 부부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되짓든 거잖아요. 예. 아유 참 와이프분 보고 싶죠? 예. 축하드립니다. 무슨 덕을 쌓고 살아야 주말 부부를 할수 있는 건가요? 부럽다. 장난이에요? 예. 아유 장난이에요. 왜? 딱 떨어지면 한 하루 이틀 정도야. 아, 뭔가 자유다인데, 한 3일만 돼도 남자는, 남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과거 미더덕회 영상으로 위안 삼고 있었는데 좋네요. 그니까요. 봄에 이제, 지금 이 시즌은 미더덕이 제철이 아니다 보니까, 뭐 영상 보시면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좀 아쉬웠을 텐데, 지금 이제 오만둥이가 있으니까, 요거로 좀 대체가 될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예. 요 원래 생긴 거 요거. 요거를 한번 씌워 볼게요. 간수랑 같이. 아. 쏴. 초장도 살짝 찍어 볼까? 입안에서 빵 터지는 게 이것도 좀 재밌네요. 아우. 미더덕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시작이? 초장보다는 그냥 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기름, 마늘, 소금 해가지고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다음. 쏴. 자자. 이거 그냥 다 필요 없이 참기름만 쏙 둘러가지고 먹어도 죽이겠는데? 안에 짭짜름함은 원래 좀 살짝 있어가지고, 다진 마늘에 참기름만 살짝 부어갖고 이걸 살짝 찍어 먹어도 난 이게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쏴서. 근데 야, 이 특유의 향이나 입안에서 맴도는 이런 느낌은 사실 미더덕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건 씹는 맛. 아, 쏴다. 아우.
쏴쏴. 된장찌개에 또 오만두부 넣으면 또 죽이거든요. 거기다가 된장찌개뿐만 아니라 모시조개도 사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 넣고, 아우 저 이리, 예. 이리도 넣습니다. 요거 저 많은 분들이 저 곤이라고 부르시는 수컷 생선의 그 정소 이리. 예. 아, 야 시원하니 기가, 아, 기가 막히네. 아우. 안드레스 정님께서 오만두기 맛있나요 형? 바다 냄새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저는 이 바다 냄새를 좋아합니다. 회로 먹었을 때는 미더덕이 더 맛있지만 국물에 넣거나 이런 거는, 야 오만둥이가 사기다. 야, 야 죽인다 이거. 좀 연해지면서 찌개 넣으니까 이 된장 베이스도 살짝 안에 들어간 게, 와, 이 자체로 정말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된장이어야 돼. 고추장 이런 느낌 말고 지금 된장 그 맛이 안으로 싹 스며드니까, 와. 야, 죽인다. 쏴서. 야, 된장 오만둥이 진짜 사기다, 이거. 여기 뜨거우니까 조심. 오만둥이 된장 샤브샤브. 오만둥이 된장 샤브샤브. 서서. 나름. 자, 사사. 아우, 근데 좀 이게 먹다 보니까 회로 다시 또 돌아오네. 아. 야. 오만둥이 회. 오만둥이 이 된장찌개는 전체적으로는 소주네. 와우. 미쳤다 진짜. 이거 국물에 넣으니까 미쳤다. 어우 화사.
써서? 와우. 나는 미더덕 회가 맛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만둥이 한번 그 가을 겨울철 해가지고 구매해서 드셔보셔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실 거라고 제가 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도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자, 선호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